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엔타이, 안티가 시사하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도 됩니다. 또 한편 가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방, 카운터핏, 가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가짜기 때문에, 대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공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예배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자신으로, 적그리스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배, 요세 가지를 다 공격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전체 신약구약 합해서 네 번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서에만 공교롭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처음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다 그랬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공격하죠.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왜곡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공격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론을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라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본인의 속성과 본모습을 드러내서 예배의 대상이 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자라고 나와 있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숭배함 받는 것에 대항해요. 왜? 그들 위에 이 적그리스도가 군림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도 적그리스도 밑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계시록에는 이렇듯 악의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힘을 줘요. 거짓 선지자가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러진 않는데 상징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네 번째 짐승의 열한 번째 뿔로 나옵니다. 8장에서는 수렴소에서 나온 네 개의 뿔중 하나에서 나온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 하나가 군대만큼 커지면서 진리를 짓밟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엔 작다가 그 다음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면서 규합하는 거죠. 또한 계시록에서 666이라는 게 여러분 나오는데요.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한 가지 그래도 힌트는 있습니다. 그 게마트리아 그래갖고 히브리 문화에서는 히브리어 단어를 숫자로 푸는 그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666이 공교롭게도 네로 황제, 그것을 히브리어로 써서 숫자화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네로냐? 그건 아니죠. 적그리스도는 네로와 같은 존재일 것이다. 아마 현대에 썼으면 히틀러? 그렇게 은유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잔인했다면, 최악의 황제였다면 적그리스도도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또 다른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뭘 공격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배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굳게 잡는,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느슨해져 버리면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환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대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때 불법함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함자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시나리오는 이긴 게임이에요. 우리 축구 경기 누가 이긴지 아는 거 보는 것처럼 그러면 안심하고 볼 수 있죠. 그죠?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나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준비하라고 나와요. 그냥 막연히 살면 안 되고 기름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는 이런 문맥에서 나옵니다. 다섯 처녀는 결국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경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것이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기름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 세 번째, 주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시집 못 가셨다 그러는데 시집 가면서도 주를, 내가 결혼식에도 주여 옷이 없어서라고,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해는 갑니다. 주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시편 131편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그 영원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을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 이 모든 시나리오를 알고 있고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대비하고 우리의 소명을 다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환란이 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김민희 목사님, 그 성경이 말하는 환란의 때 그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 환란의 때가 지금은 아닌 건지 재차 묻게 되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근데 그 사실은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역시 예수님이 제일 상세하게 그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느 때,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느 때 세상 끝이 오고 그때 징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처럼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면 돼요.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안 빼고 순서대로 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지금 듣고 있죠. 근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것은 심하게 지금 좀씩 우리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죠.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증폭된다는 건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환란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 환란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고통과 핍박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오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겪을지 후대가 겪을지 몰라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고통과 핍박은 견디라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까 난 너 무조건 싫어. 그죠? 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초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정말로.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견딘 왜 못 견뎌? 왜 구원을 잃어버려?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용 이런 대단한 존재에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죠. 끝은 언제 오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돼도 또 하나의 타임라인이 이게 이제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놓고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다니엘의 그 9장에 그 말이 나와요. 예배를 그 신상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우뚝 서요. 그것을 예배하는 날이 와요. 근데 아까 왜 예배하냐? 지금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냐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사탄이 보내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에요. 다니엘 7장과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사자, 곰, 표범으로 하는데 그거는 다니엘의 7장에 나오는 짐승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존재로 강력한 존재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줘요. 이거는 뭐를 흉내낸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력과 권세를 영광을 줘요. 그거를 그대로 이 용이 흉내를 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더 두려워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부활해요. 아니 이게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는 대박이라 그럴 수도 없죠. 이건 진짜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힘 그리고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 게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뭐냐면 역사를 정말 경계를 갖고 지금인가? 지금인가 보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오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이제 미혹한다 그랬죠. 천상의 징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징조는 아니고요. 요해를 이제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이게 공기가 나쁘니까 해가 어두워지나? 근데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이거는 지금보다 강도가 훨씬 세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다면 지금이 어때요? 그 시간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징조들은 있죠. 깨어 있을 때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게 너무 동의가 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학문적으로 종말론을 에스케탈러지라 그래요. 근데 에스케토 마니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마니아 알죠? 모든 걸 에스케토, 이 종말로. 그래, 전쟁이 났어. 종말이야. 종말이야. 데살로니카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일 안 할 필요, 내일 종말이야. 일도 안 해도 돼.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리고 에스케토 포비아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종말론을 너무 두려워서 얘기하는 거 싫어. 목사님 왜 저래? 지금 세상이 이런데. 그래갖고 얘기도 싫고 다 싫어해서 피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우리가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이거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알려줬냐? 우리는 포비아나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 왜냐하면 이기는 전쟁이니까. 이제 그런 좀 길어지긴 했으나 이게 정말 복잡하지만 알아야 돼요. 그렇죠?